저는 이 헤드폰 거치대를 아이오닉 5용으로 이렇게 했는데, 뭐 에어컨 숨풍고 있으면 다 꽂을 수 있고요. 뭐 이제 여기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무선 차종인을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한번 꽂아볼게요. 이렇게 해서 센서가 여기 선지 센서가 뒤에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서 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. 무선 충전 바로 되죠. 아마 크기가 웬만한 거 다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어느 기기든 최신 기기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그 대신 무선 충전이 지원이 돼야죠. 네,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닫히고 열립니다. 고충3는 뒤에 휀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무선 충전은 발열이 심하거든요.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전자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발열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 발열을 막기 위해서 휀이 들어가 있고, 이제 그 발열을 좀 더 줄여주니까 효율도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360도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각도도 이렇게 돼요.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열면 사용할 수 있고,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막 움직여도 저 살아있는 거 보면은 어디든지 잘 붙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메이튼 고정3 핸드폰 거치대를 알아봤습니다. 예, 시청 감사합니다.